318번 중간에 건너뛰었네요. 구속일수 안 보였어. 1번 임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fn이라는 식을 와, 이렇게 복잡하니 1 마이너스 플러스 i n승 플러스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n승 이렇게 썼다. 엄청 복잡. 근데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복잡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F1이라는 건요, 요 n 자리에다가 1을 넣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1승 플러스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쓰는 거죠. F2는 뭐겠어요? F2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플러스의 제곱.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어이, 또 F3은 계속해보자. 나온 거 3개 해보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에 선생님은 잘 모를 때는 막 5개까지 했어. 내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3개만 하고 다 이렇게 된다. 그럼 일단 얘는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서요. 이 식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요. 분모 문제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한다. 그죠? 왠지 알지? a 플러스 b a-b 이런 형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i가 실수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분의 얘 계산하면 1의 제곱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1의 제곱 i제곱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얘는 2로 변하고 얘는 마이너스 2i다. 오호 마이너스 i네. 얘는 마이너스 i고요. 또뭐이 뒤에 있는 것도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또 한번 해보자. 얘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밑에는 똑같아. 1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나오겠어요. 근데 위에가 1의 제곱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2i 이렇게 나온다. 그죠? 1 플러스 i 제곱 지워지고 얘는 2고 그래서 2i니까 얘는 i가 나오네요. 부호가 좀 다른 게 나왔어. i가 나왔어요. 평소에 좀 공식.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식을 볼까? 우리가 fn이라고 했는데 얘는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n승 더하기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나왔지만 이 복잡한 것을 정리해 보면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아까 마이너스 i라고 했죠? 마이너스 i의 n승이고 얘는 i의 n승 이렇게 할수 있다. 간단해졌죠? 이제부터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f1은 마이너스 i 플러스 i는 0. 쉽네요. f2는 제곱을 하니까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데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어. 그죠? i의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f의 3승은 f3은 세번 곱한 마이너스 1에다 i를 한 번씩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i. 플러스 i. 얘는 i에다 마이너스 1에다 i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i. 0 이렇게 나온다. F4는 마이너스 i를 4승 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를 두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1. 얘 또한 1. 1. 그래서 2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F5는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한번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i. 얘는 i를 곱하니까 플러스 i. 그래서 얘는 0. 이게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반복되겠어요?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에이, 칸이 좁아. 칸 넓은 거 없나? 남는 종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이렇게 되고요. F1과 같은 게 F5가 되고요. F2와 같은 게 F6이 되고요. F3과 같은 게 F7이 된다. F4 같은 게 F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F8은 4승을 두번 하는 건데 1 곱하기 1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쭉 같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지? 얘들의 합은 뭐야? 0, 마이너스 0, 2니까 다 더하면 0 나오죠? 얘도 0이야. 그지? 그래서 사의 배수 끝까지. 그래서 F, 102, 4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 0이다. 그래서 얘는 0. 네. 이해하셨어요? 뒤에 따르면 되고.